양초나 무언가가 있으면 불을 옮길 수 있을지도 몰라.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 없어 없어. 양초. 열리지 않아. 양초를 찾읍시다. 양초를 찾았으면 이미 저기에서 그거였을 텐데. 어딨어, 양초. 양초나 무언가? 없어, 여기는. 코트는 아무것도 없어. 일단 F12를 눌러서 컨티뉴를 하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저거 한번 다시 봐볼까? 없구만. 다른 쪽으로 가서 양초를 찾아봐야겠다. 어? 잠깐만. 뭔가 있어. 위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닿질 않네. 혹시 가져와주려는 거야? 고마워, 다행이다. 이건 양초 스탠드려나? 안에 양초를 꽂는 것 같아. 아싸, 얻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겁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양초를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양초 따위 없다고. 스탠드 안에 양초가 있지러. 좋아. 맞아, 이걸 쓰면 양초 스탠드에 양초에 불을 붙였다. 오케이, 이제 그 밑으로 갈 수 있어. 아, 깜짝이야. 왼쪽으로. 양치의 불빛으론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에? 그러면 그 벽난로인가? 거기로 가야 되나? 여기다! 얍! 어? 뭐야? 사라졌어? 동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동쪽으로 가라는 건. 바로 이쪽이지. 여기에 있었구나. 혹시 이 앞을 다 태워주겠다는 거니? 잠깐만 기다려!
뭐야 이거. 안 돼. 이런 곳에서 괴물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가라니. 물이라고. 응? 어라? 혹시 나 안 보여? 네가 이걸? 이거라면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다행이야. 어떻게든 무사히 벗어난 것 같아. 아! 원래대로 들어왔다. 너도 마술을 부리는구나.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왜 그래? 괜찮아? 마술을 쓰느라 너무 무리했구나. 미안해. 주머니 안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렴. 너도 고마워. 너 좋은 분이네. 나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돼. 같이 와줘서 고마워. 나를 밝혀줘서 고마워. 칙칙. 이 몸은 진실을 비추는 수정이니 그대의 마음이 혼란스럽도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증오하기는 없나니. 그대의 진실이 각방에 흩어져 있으니 이 몸은 악이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도다. 가보라 가보라. 그대가 모르는 진실을 이 몸이 내리리. 그대가 가는 길 행복이 가득하길.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속죄의 문. 운명의 문. 애별의 문. 뭐야? 이 몸은 그대의 운명을 비추었도다. 정말이지. 미아, 오늘은 어디까지 놀러가 버린 걸까? 뭐 발렌군이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모자이크 남. 괜찮니? 정신 차리렴. 상처가 심해.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해. 어? 오라, 여긴 넌 누구? 어, 엄마! 엄마! 이 아이 눈 떴어요. 정말이니? 아, 정말 다행이구나. 어디 아픈 곳은 없니? 당신이 저를... 우리 엄마 힐러니까 힐을 아주 짱짱하게 해주지. 지우사, 당신도 마술사신가요? 뭐, 즐길 정도의 마술이라면 쓸 수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래요. 어라? 이건, 그건 무슨 말일까? 당신의 말이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들켜버렸네. 무슨 소리야? 미아, 미안하지만 발렌군 집에 가서 약초를 받아올 수 있겠니? 조금 부족할지도 몰라서 말이야. 응, 맡겨줘. 너는 가만히 자고 있어야 된다고. 너도 착한 아이네. 미아에게 말해주지도 않고. 머리가 강한 사람은 모두 전투를 동원되었습니다. 그렇네. 사실은 나도 가지 않으면 안 돼. 미안하지만, 아니, 하지만 내가 전투에 가게 되면 저 아인 혼자가 돼버려. 그것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어. 혹시 들키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죽임을 당하겠지. 높은 분들의 명령은 절대적이니까. 무섭진 않으신가요? 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는 편이 더 무서워. 저 아이는 당신 아이인가요? 질문뿐이네. 뭐 괜찮아. 응, 귀엽지. 자랑스러운 딸이야. 아버지 쪽은? 죽었지.
미아, 저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죄송합니다. 대답하기 힘든 걸. 그렇다면 얘기하지도 않았어. 이미 지난 일인걸? 새삼스럽게 슬프진 않아. 그보다 넌 대체 뭐가 있었던 거니? 상당히 심한 상처가 났었던 것 같은데. 말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괜찮아. 편히 쉬렴. 여기서 남쪽으로 쭉 가면 이놈아. 그곳에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혼자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굉장한 마술사였기에 저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있어. 하지만 아직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저는 그냥 도망쳐서. 그래서 이 마을에? 이 마을을 오기 위해 도망친 건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 그래. 그 아이 올해로 네 살이야. 네? 이름은 미아야. 네 이름이랑 나이는? 찍찍 8살. 8살이구나. 역시 나름 똑똑하네. 네. 그 아이는 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최근엔 동물하고 노는 모양이야. 괜찮다면 놀아주지 않을래? 네? 게다가 너 같은 아이와 함께 있으면 그 아이도 나름 정신 차릴지도 모르고 말이야. 정체도 모르는 채가요? 아무래도 좋잖니, 이유 같은 건. 너? 아이는 그냥 어른에게 어리광 부리면 돼. 미아가 늦네. 분명 발렌군이랑 수다 떨고 있을 거야. 정말이지. 잠깐 보고 올 테니 편히 쉬고 오렴. 있으렴. 다녀왔어요. 오라? 엄마 어디 가요? 미아? 엄마랑 같이 산책 가자. 날씨도 좋으니까 말이야. 응? 하지만 약초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쥐고 있으렴. 그럼 가자. 동정이나 불쌍한 눈이나 그런 건 지칠 만큼 봐왔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그렇게 온 것은 분명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그대의 운명의 기억은 확실히 비추었도다. 그리고 깨짐. 뭐 어쩌자는 거야? 이 몸은 그대의 속죄를 비추었도다. 미아, 몸은 좀 어떠니? 응, 괜찮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힐러니까 이 정도 괜찮아. 게다가 미아에겐 빨리 건강해져야지 라고 엄마는 생각해. 응! 하지만 이대로 내가 치유를 계속해도 분명 미아는 회복할 수 없어. 설마 이렇게 성가신 병에 걸릴 줄이야. 치유약을 찾으러 가곤 쉽지만 몸이 약한 내가 가봤자. 엄마! 아, 미안 미안해. 잠깐 생각할 게 있다 보니. 미아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오늘은 이만 차렴. 응,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아이는 혼자가 돼버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북쪽 저택,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걸까? 내 몸이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너? 누구 있나요? 혹시 그 아이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게... 그대의 속죄 기억은 확실히 비추었도다. 네 살짜리 아이가 설마 그 얘기를 듣고 북쪽 저택에 들어갔단 말이오? 에베레문. 이 몸은 그대의 에베를 비추었도다. 아, 8살이구나.
엄마, 늦네. 아, 엄마! 다녀오셨어요, 엄마? 다녀왔단다, 미아. 엄마, 괜찮아? 땀 엄청 흘렸는데.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미아, 엄마가 조금 힘드네. 엄마는 내 병이 낫고 나서 자주 외출하네. 혹시 나 때문에 엄마 힘든 거야? 그럴 리가 없잖니. 오히려 미아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엄만 더 힘들 거야. 정말,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러니까 안심해. 응! 지금쯤 찍찍이는 뭐하고 있을까?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마을로 돌아간다 해도 어쩔 수 없지. 나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미아의 병이 나은 직후였으니까.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응! 그러고 보니 아까 발렌군이 너를 찾고 있었어. 만나러 가보렴. 발렌타인? 아니 발렌이? 아, 설마 이전에 그림책인 걸까나? 그럼 잠깐 다녀올게요. 응, 늦지 않도록 집에 돌아가렴. 아니, 돌아오렴. 네! 정말 몸이 약하다는 건 쓸모없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저 아인, 내 소중한 아이니까. 혹시 조만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당신. 그 후로 몇 개월 뒤 엄마는 돌아가셨다. 나를 남겨두고. 그대의 에벨의 기억은 확실히 비추었더라. 방송남님 10개 고맙습니다. 이 몸이 최후의 기억을 비추리. 저기 말이야, 오늘 엄마가 쿠키 구워주신대. 기대되는걸. 그래. 뭐라? 찍찍이는 기쁘지 않아? 이건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그래?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어? 기쁘다던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찍찍이는 그대로라도 좋다고 생각해. 에? 왜냐면 찍찍이는 찍찍이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찍찍이지. 아, 그래. 찍찍이한테 주려고 생각해서 이거 만들었어. 이건? 저번에 우연히 발견했어. 보기 드물지? 이걸 나한테? 응, 찍찍이는 이런 거 잘 쓰고 다니니까.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아? 고마워. 어? 찍찍이 지금 웃었어? 네? 웃었어, 웃었어. 웃었던 건가? 응, 방금 웃었어. 즐거울 때나 기쁠 때에는 웃으면 돼. 그런 건가? 응, 엄마가 말했어. 상대방이 웃는 얼굴이면 이쪽도 즐거운 기분이 든다고. 그러니까 기쁠 때에는 마음껏 웃으면 돼. 찍찍이는 지금 기뻐? 아마 엄청 기쁘다고 생각해. 떠올렸어. 그래, 그 아이였어. 내가 예전에 같이 놀던 남자아이. 내가 계속 좋아했던 남자아이. 어째서 지금까지 생각해낼 수 없었던 거지?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어릴 적이랑 똑같았어. 혹시 마술사랑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 그대의 최후의 기억은 확실히 비추었도다. 이 앞의 진실은 그대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 앞으로 가면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전부 알 수 있어. 조심해. 분명 이 앞에 있어. 분명 이걸로 마지막일 거야. 나 겨우 떠올렸어. 너와 난 사실 아주 예전에
만났었지. 저기 맞지? 그런데 어째서 넌 힘내? 수원 잘 잠모님 고맙습니다. 그때 모습이 변하지 않은 거야? 나 말이야, 너를 계속 줘. 미워. 핸드폰에서 알람이 오는데. 이 목소린 엄마? 미워. 떨리렴. 아파. 머리가. 책갈피? 이 책갈피는 저기 말이야, 이 대사를 지금 세 번째 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너도 알고 있니? 기대되는걸? 그래? 오라, 찍찍이는 기쁘지 않아? 이젠 됐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그래? 난 이미 떠올렸어.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다니? 나는 계속 그 남자아이를 좋아했다고. 기쁘다던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찍찍이는 이 채팅이 계속되길 원하는 것 같아. 이미 다 떠올렸다고. 에? 왜냐면 찍찍이는 찍찍이니까 찍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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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엄마, 난 이제. 아, 그래. 찍찍이한테 주려고 생각해서 이거 만들었어. 이건? 내 클로버를 만들었어. 저번에 우연히 발견했어. 보기 드물지? 이건 책갈피? 내 입클로버? 책갈피? 이걸 나한테? 응! 찍찍이는 이런 거 잘 쓰고 다니니까. 아니야.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아. 고마워. 아니야. 어? 지금 웃었지? 에? 웃었어. 넌 웃었던 건가? 응, 방금 웃었어. 즐거울 때나 기쁠 때에는 웃으면 돼. 그런 건가? 응, 엄마가 말했어. 상대방이 웃는 얼굴이면 이쪽도 즐거운 기분이 된다고. 너는... 그러니까 기쁠 때에는 마음껏 웃으면 돼. 아랄드는 지금 기뻐? 아마 엄청 기쁘다고 생각해.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차태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